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6 2라운드 1주차 화요일의 첫 번째 경기 T1대 MVP 치킨바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진출 선수는 바로 T1에는 박영호, MVP 치킨바로에는 고병재입니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새롭게 투입이 된 만발의 정원이란 맵 공허의 유산으로 펼쳐지는 만발의 정원에서의 경기입니다. 네, 상당히 명경기를 많이 또 만들어냈고 밸런스도 잘 맞는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맵이니만큼 네, 오늘 경기 에이스 결정전에 사용됐을 때 아주 알맞는 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6대1로 박영호 선수가 압승하고 있긴 한데 오늘 경기 고병 선수의 아주 파이팅 넘치는 경기와 불리한 경기를 본인의 전술로서 극복해내는 그런 경기 운영들은 상당히 아주 난이도가 높았고 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경기를 고병재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T1 대 MVP 치킨바로 박영호 선수 대 고병재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 만반의 정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만발의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7시 SK텔레콤 T1의 박영호 선수입니다. 1시 MVP 치킨마루의 구미호, 고병재입니다. 만발의 정원은 풍부한 광물지대가 있죠. 네. 센터 네. 지역에 딱 두 군데가 있고요. 뭐 아무래도 프로리그 내에서의 만발의 정원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작년 4월, 지난 시즌 2라운드 때까지 쓰였었고요. 많은 팬분들도 밸런스 좋다. 네. 네. 또 타일이 좀 이쁘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맵입니다. 저 풍방 강물지들을 먼저 먹는 그런 전략적인 경기 운영도 타 종족전에서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전진 건물 이런 것도 프로토 선수들도 많이 보여줬었고 또 불멸자 러시 이런 것들도 네. 많이 나왔던 그런 전장입니다. 만발의 정원이 한창 사용될 때는 이제 건물을 숨겨질 지을 곳이 없다. 왜냐면 이제 선수들이 워낙 잘 아니깐요. 그렇죠. 네. 아, 이제 하지만 새롭게 투입됐을 땐 또 적응이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앞마당 가져가는 박영우. 고병재 선수의 몸놀림이 오늘 굉장히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박영우 선수도 이런 그 전투나 이런 그 싸움에서 절대 피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박 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네. 방영 대 고병재입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고병재 선수가 좀 어려운 길을 갈 것 같기는 해요. 네. 김명식 선수를 상대했던 것처럼 견제 위주. 만반의 정원이 테란의 의루선 돌리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그렇게 의루선을 돌리기 좋은 전장은 아닙니다. 네. 밑에 쪽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루선을 그 루트가 적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예측하기 수월하죠. 네. 가운데는 어차피 이제 감시탑이 있고 의료선이 가려면 끝길을 거의 벽에 붙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그 대군주가 다 떠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투가 막 정신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의료선을 보내야 되는 그런 고병재 선수죠. 자, 지금 앞마당을 건설해주고 있는데 저글링 두 개 돌렸거든요. 네. 저글링이 엄청나게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네, 이거는 또 받겠습니다. 노림수죠. 자, 눈치채고 바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하장 타이밍만 보더라도 저그가 이게 선모신지 선부하장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저글링 두 개를 전진해서 보내진 않고요. 구석에 숨겨둡니다. 사신이 돌아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글링도 굳이 무리해서 가지 않는 거죠. 결국 앞마당을 지켰습니다. 빠르게 기난가피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강영우 선수. 양 선수가 코드 A에서 최근에 만난 적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엔 고병재 선수가 힘싸움에서 완전 대패했어요. 네. 박영호 선수의 그 힘, 타링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퀴와 괴멸충, 뭐 이 울트라 감염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 좀 무기력하게 패배한 적도 있어서 조금 그런 쪽에 의식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저글링 6기인데요. 화염차를 또 만납니다. 뒤쪽에서 40까지 있고요. 저글링들 두 기를 잘라줬습니다. 저글링 두 기는 앞마당 쪽으로 지게로봇을 돌려주고 네. 있는 박영호. 멀지 않은 곳에 화염차가 있었고 사신을 또 하나 생산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병재 선수의 경기 운영을 봤을 때는 전투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경기에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킹 하나 찍어줬습니다. 화염차 두 개와 사신 두 개가 견제를 떠납니다. 링을 더 찍고 바퀴소구를 지었다라는 건 이게 여차하면 공격적인 의사 또한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불을 충분히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저쪽 멀티. 우리는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화염차가 더 옵니다. 네. 게다가 여왕을 추가적으로 더 찍지도 않았어요. 자, 이거 안 지키나요? 자, 막혀있죠? 네, 여왕이 없으니까 바퀴 나오기 전에 깨지겠는데요? 지키기 힘들죠? 깨졌습니다. 그리고 화염차가 많기 때문에 저글링에 의한 승부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벤시까지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공격적인 바퀴 또한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트리플도 취소당한 건 진짜 큰 거죠? 네. 저글링만으로 들이닥치기엔 또 숫자가 애매하고 그럼 멀티는 멀티대로 늦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왕의 만화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수비용 바퀴. 근데 벤시가 또 뜨고 있어서 이게 바퀴로 갑자기 공격을 가려고 하다가 벤시가 처음부터 때리기 시작을 하면은 테란 앞마당이 도착할 때입니다. 피트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남아나지가 않아요. 화염차로 승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전차도 지금 뽑고 있어서 지금 대응은 고맹 선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점막까지 네. 펼치지 못하게끔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멀티 깨고 점막도 제거하고 바이킹이 벌써 2킬입니다. 네. 병력 돌릴 수 있는 거 우회길 다 차단했죠. 네. 시야도 많이 없애놨고 자 이것도 다 봤죠. 이거 조금 박영호 선수가 좀 즉흥적으로 하는 감도 없지 않거든요. 네. 해방선까지 자 트리플 이미 완성. 벤시가 때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뢰로서 병력의 전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도 잘 벌어주고 있고요. HP 없는 괴멸충을 쫓아가고 있는 벤시. 네, 근데 전차가 이미 나와 있어요. 괴멸충이 무서운 거지 바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타이밍에. 네. 자 전차 먼저 때리기 시작하죠.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안 들어가면 또 가는 동안 벤시한테 얻어맞고요. 네. 번식지 늦죠. 업그레이드 누른 적 아니죠. 트리플 네. 한번 취소당했죠. 테란 트리플 완성됐죠. 좋을 게 없습니다, 박영호. 아직도 트리플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방선과 함께 전진을 하고 있는 고병재입니다. 네, 지금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지금 박영호 선수는 일벌레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어차피 근데... 저그가 한번 찔렀다가 일벌레 찍을 거 아니까 그때 네. 내려오는 거예요. 타이밍 해방선 한 개. 야, 저 해방선 하나 이거라도 먼저 끊어야죠. 자, 이거라도 먼저. 오! 자, 그래도 해방선은 잘 잘라줬습니다. 잘 끊었어요, 박영호. 네. 네. 벤치 한 개, 벤치 한 개 신경 못 써주고 있는데요. 자, 벤시는 여왕에 의해 잡혔습니다. 선방했습니다, 그래도 네. 박영호 선수가. 해방선이 순식간에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고병 선수가 병력을 많이 잃진 않았는데 자, 이거 전차까지 잡히게 되면 조금 아프죠? 네. 네. 자, 트리플을 조금 늦게 내려앉히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최대한 정면 쪽에서 집중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쉽게 막힌 거거든요, 이거는. 네. 네. 자, 그래서 전차는 절대 잡혀선 안 됩니다. 이런 압박을 보여주면서 일벌레를 계속 그냥 맘 놓고 뽑는 것을 고병 선수는 막기 위해서 일단 내려갔던 것인데 일단 박영호 선수가 잘 막긴 했습니다. 해방선 하나 잡힌 게 초반에 너무 험하게 잡힌 게 고병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벤시도 엄청 크죠. 그렇죠. 네, 벤시를 잡을 만한 유닛이 지금 여왕 말고는 없었는데 전방 늘어나는 거 벤시로 제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야 확보가 되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테란이 공중 네. 유닛이 잡혀버리게 되다 보니까요. 화염차 3개 전차를 트리플과 앞마당 사이에 배치시켜 두고 있습니다. 행류선을 사용해 해줄 준비하에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빠른 감염 구덩입니다. 네. 뭐 고병지 선수가 타이밍을 잡았을 때 뭐 감염초 소수나마 찍어서 막을 수도 있겠고 팔가스마 확장기지가 돌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굴라까지 여유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한 타이밍을 조심해야겠죠. 오늘은 굉장히 경기를 부지런하게 고병 선수가 하고 있어요. 네. 시선 끊어지고 다른 지역 멀티를 견제해준다던가 네, 계속 박영호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좋죠. 네. 전방을 계속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선수가 개인 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진균 담즙을 고병재가 못 피했었어요. 꾸준히 피해를 누적시켜주고 있는 고병재 택류선. 아직 감염충의 진균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으로 고병 선수가 좋은 컨트롤 해줄 수 있고요. 다섯 개의 병영에서 지상 병력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팔가스가 좀 가깝잖아요. 저그가 지키기 쉽기 때문에 또 만발의 정원이 저그가 괜찮다 이런 말들도 있고 전방 콘서가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심고리 맹독충까지 잘 버티는 것. 네.
군락하고 있습니다. 방패 업그레이드 완료됩니다. 거의 원심고리 맹독충과 울트라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준비가 되겠네요. 네. 그 전 타이밍 한 번의 기회가 고병재에게 있습니다. 자, 요 타이밍 잘 막으면 군락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고병재 선수의 컨트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염충 3기 일단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진균피 하면서 전술 고병재가 잘 해야 되겠고요. 자 양방향입니다. 네. 네. 자 병력을 갈랐기 때문에 고병재 선수는 더욱더 병력 컨트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 방금 진균의 사거리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테란이 먼저 선수를 치는 건 맞는데 오히려 점막 아니기 때문에 적응이 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또 대군주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는 고병재 선수가 5시 멀티를 깨는 건데 자 박녀호 선수도 진균을 또 쓸 수가 있어서 네. 네, 되게 조심해야 돼. 순식간에 녹을 수 있어. 진균 담즙 맞으면 병력 다 녹아버리거든요. 감염충 3기입니다. 5시로 가는 길목은 좁습니다. 네. 네. 좁으면 진균 담즙이 제대로 들어가죠. 전차의 사거리를 이용해 줄 수 있을지. 자 오고 있어요. 자 네. 이 지역이에요. 자 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달려들죠. 자, 해병 뒤쪽으로 3개 전차까지 전차. 해병은 일단 잘 지켜. 진균 받고 해병으로 맞아 죽은 있습니다. 아 전차 하나. 자, 전차. 자 후속 후속. 자 진균 들어 맞았어요. 진균 맞았어요. 아, 자 고병재 후속이 많아 보이는데 아직 안 내려왔어요. 네. 앞마당 쪽에서 아, 전차 하나 또 끊길 수 있고 전차 살려야 돼요. 자, 아, 해방선! 해방선 오케이! 네. 자 해방선 견제 좋습니다. 네. 자 병력 더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고병재. 아, 애초에 힘을 더 빡 줘야 됩니다. 네. 곧 있으면 박영호 선수 원하는 병력이 찍혀요 울트라가. 울트라 4기 찍혔습니다. 네, 울트라 모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병과 불곰 전진. 5시 멀티 파괴시키지 못한 채 병력들을 뺐습니다. 자, 아직은 준비가 확실히 좀 안 됐습니다. 박영호 선수도 아직 업그레이드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몰아붙일 수 있을 때 이득을 좀 보는 게 좋아요. 네. 아 울트라의 퀴틴질까지 되고 페카스가 안 깨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고병재가 셀 수 있거든요. 왜냐 네. 울트라가 모이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방선도 아까보다 숫자가 더 있고요. 해방선 두 개. 네. 네 감염충의 에너지가 하나 풀이었습니다. 이협이 아직 안 됐나요? 이협. 아, 그렇죠. 자 울트라 나오기 전에 울트라 나오기 전에. 자 해방선 자리 잡고 울트라가 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울트라 울트라 남이었습니다. 울트라 전차 자, 패라고 완료 끝났고요. 지금 패하고요. 김일충 김일충으로 전차 잡지 못했습니다. 자 고병재가 재미 보는 전투예요. 네 방역 끝났죠. 자 홍방역 다 끝났죠. 자 거기에 추가 멀티 활성화. 자 본진에 안전하게 요거, 떨어질 수 있을지. 네 요건 좀 셉니다. 네. 대신에 오른쪽 멀티를 5시 지역으로 가면서 본진에 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자, 아직은 박영호 선수 배가 고파요. 네. 아까 해방선에 한두 차례 휘둘렸었으니까 그 5시가 광물 쪽에 일벌레가 다 안 붙었거든요. 자. 일벌레가 이런 개를 채 넘지 않습니다. 자 시야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못 봤어요. 반응 못 하고 있어요. 반응 못 하고 있어요. 양방향인데요. 자 병력 배분 잘해야죠 방영 네. 소송. 자 해병 이쪽. 해병과 불곰 뒤쪽 빼주고 있고. 자 본진 거의 나왔어요. 본진 거의 나왔어요. 의선 의뢰선 대기. 의뢰선 대기. 의뢰선 대기. 그러면서 5시경까지. 자 고병재 부분 전술인데요. 해병과 불곰 다수가 의뢰선 대기에서 떨어집니다. 굴락. 1.4. 주변격의 위치를 시계도 탐색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고병재. 자. 자 울트라 여기서 각계급파 울트라 리스크 굴까지. 자 산란본도 깨고 빠질 수 있고요. 자 일단 빠져줍니다. 그 중요한 건 병력을 다 살렸습니다. 네. 자 근데 박영호 선수가 병력은 잘 모으긴 했거든요. 한 점 돌파를 계획해야 될 때예요. 타락기 두 기 찍었습니다. 네, 타락기가 모였기 때문에 해방선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한타 준비해야 되네요. 박영호 선수. 네, 한 방에 밀어야 됩니다. 네. 박영호. 의료선이 두 기씩 해방선이 두 기씩 찍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병재 선수를 상대방이 못 오게 하면서 추가적인 포탑 벙커 심시티 해방선 라인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주도권을 내주면 저 풍부한 광물지대는 적군과 네. 자원 처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네. 해방선 때문에 더 자원 처치하기 더 어렵고 그 뒤쪽 라인을 중심 지역부터 치고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냥 한숨 고르나요? 박영호 선수 안 가나요? 그냥 고병재가 병력을 언제든지 돌릴 수 있으니까 네. 아홉 쪽이 시야가 아예 없잖아요. 자신이 공격을 시도할 때 상대방이 빈집을 해버리면 더 애매해져 버리니까 그냥 공격을 한번 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에 있는 멀티가 되게 노출된 멀티라 뒤에 강물이 그쪽 뒤로 해방선이 자리 잡으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자 해병과 불곰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울트라로 쉽게 덮칠 수는 없습니다. 자 타락기 함께 전진을 해보는데요. 의료선 3기 네. 잡혔습니다. 의료선이라도 줄여줘야죠. 네. 그 포탑 라인을 조금 더 두텁게 고병재 선수를 건설해줘야 됩니다. 이게 타락기가 죽으면서 해방선을 녹이고 지상면 이게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네.
자, 해병만 따로 돌렸습니다. 저글링으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 자원, 가스 충분하다고 좀 과시를 하는 것인가요? 네. 보는 지역에서 변태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약간 시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간다는 거죠? 네. 이거 예고한 겁니다. 해방선의 숫자, 공방사법,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고병재. 이거 위험해요. 자, 함께 함께 울트라이스크 지뢰 매설 위에 있거든요. 지뢰 가능했습니다. 네, 은폐 벤시인데 벤시가 좀 많이 쌓여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벤시 거의 없거든요. 네, 자, 해방선 끌어주고 자 타닥 경계 해병과 불검. 자, 해방선 해방선 숫자 다섯 개. 자, 타락기로 해방선 녹이고. 자, 울트라이스크 한 개 남았습니다. 자, 위쪽 해방선 잘렸고요. 자, 해방선 세 개가 오른쪽 따로 있고요. 자, 공상 방사법 잠시 후에 종료됩니다. 네. 황정우 선수 갈무리 한번 잘하면 미칠 수 있습니다. 울트라 조기 울트라 조기 타락기를 해방선 자 타락기 잡았고요. 자, 자 하지만 입구를 닫아둔 채 울트라 리스크를 수비해주고 있는 고병재입니다. 아니 근데 본진을 지켜도 울트라. 11시하고 10시가 밀려버리면 테라 자원줄 마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울트라 리스크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아 그 테란의 보급 병력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단순히 해불만으로 울트라를 못 걷어내요. 네, 이거 울트라만 다 걷어내면 모를까. 지금 울트라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힘으로 밀어내는 분위기인데요. 네. 타락기 다섯 개. 아, 결국 멀티까지 들렸어요. 자, 수혈로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여왕 울트라 관리 잘해줘야 됩니다. 테란의 울트라. 투메이스가 아직까지 원활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일단 울트라 먼저 정리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울트라 다 잡았고요. 여왕도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자, 멀티가 밀렸기 때문에 예, 지금은 고병 선수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울트라 2기입니다. 네. 본진을 안 가고 제가 추가적인 건설 로봇 사령부를 깨줘도 괜찮습니다. 자, 건설 로봇 37기가 잡혔습니다. 타락기로는 의류사만 1.4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 울트라 리스크 2기. 박용호가 힘이 진짜 좋긴 좋네요. 울트라 다 잡혔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울트라 잡혔을 때 테란 자원 말랐죠. 네. 네. 지금 있는 병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자, 타락기도 많이 잡혔습니다. 자, 지금 울트라굴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감염충이라도 더 찍어야죠. 네. 어차피 지금은 가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염충 위주로 와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저그링 때문에 시간이 끌려서 지금 당장 내려가기가 애매하네요. 네. 울트라가 지금 나온 거 생산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네,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테란이 복구를 하기 급급한 시간이라 내려가면 또 울트라 뜨죠. 저글링 건재하죠. 부딪히 맹독 중에 감염충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저글링만 아니었으면 바로 울트라만 정리하고 내려가서 이 센터에 있는 멀티라도 깼을 텐데 지금 저글링이 11시에서 시간을 12시에서 시간을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울트라 리스크 잠시 후에 내기가 됩니다. 자, 지뢰 대박이 날 수 있을지 일단 일벌레를 빼주면서 한숨 고르고 있는 박영호. 아, 맹독충도 많고 지뢰? 지뢰가 물론 대박이 될 수 있기는 하죠. 고병전수 11시 멀티가 다행히 살아있긴 한데 병력의 조합이 이게 해불 지뢰가 번식지상 유닛한테는 좋지만 군락 유닛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지 힘을 못 발휘합니다 이제는. 네. 네. 그 많던 전차가 이제 한 기도 없습니다. 살모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거 아, 자 뒤로 돌아가죠. 지뢰가 맹독축에 대박이 나야 되는데요. 자 지뢰 아. 해병과 두개속 울트라리스크 4기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자, 지뢰 둘 태워서 도망가던 지뢰 네. 같은데요. 자 언덕 위쪽에 올라와서 불공과 해병으로 자 언덕 불공 언덕 위쪽에서 불공 두 기밖에 없고요. 아 근데 울트라가 울트라 4기입니다. 자 타락기로 의료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의료선 울트라가 자 그런데 있습니다. 멀티는 파괴시킬 수 있겠는데요. 네. 네. 5시 멀티 5시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울트라 네 남아있는 병력 제거가 안 되고 아 무엇보다 박영호 선수가 5시 멀티 부하장이를 깨졌으면은 조금 11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난전여도를 했을 텐데 그마저도 안 됐습니다. 네 울트라 숫자라도 좀 줄여줬으면 뭔가 그 다음 공격이 이루어졌을 텐데 울트라가 줄어들질 않아요. 네. 울트라 현재 6기입니다. 네. 지금 울트라 잡을 병력 없어요 테란한테는. 타락기도 소수나마 자리를 잡고 있고 살모사 없는 살림에 정말 조합 잘해주고 있는 박영호입니다. 네. 저 타락기 4기가 아주 솔선하게 의료선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있지만 아, 이 울트라를 어찌할 수 없어요. 자, 역동작에 걸리게끔 해병을 일부 빼줬습니다. 네. 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적의 자원줄을 말리는 거. 자, 그래도 네. 여왕 1.4 그리고 일벌레까지 다소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하장은 깨지지만 박영호 선수도 결심했죠. 자, 나머지는 의류선 2기. 네. 네. 엘리전까지 가기에는 적의 남아있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면으로 답이 없으니까. 자, 해병을 한군데기 갖다 줘도 울트라 못 잡습니다. 그렇죠. 감염충 1.4. 자 울트라 하나하나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울트라 못 잡아요? 네.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곰의 해병 다수면은 울트라 기스도 못 냅니다. 자, 이쪽에 궤도 사령부는 많지만 건설 로봇이 두 기밖에 없네요. 자, 그래도 여기라도 깨야 되는데. 아. 자, 여기라도 깨야 되는데 이 병력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네. 타락기라도 없었으면 뭐 벤시라도 모아서 가져오죠. 아, 의료선을 잡아주는 타락기. 네, 테란의 모든 멀티가 다 나갔기 때문에 저 황금 멀티만 지키면 되는 박영호 선수가 그렇죠. 네. 와, 든든한 보험인데요. 군심 맵이지만 울트라는 군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군심 울트라였잖아요. 테란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땐 불곰이 또 다르거든요. 네. 네. 와, 울트라 진짜 무섭네요. 만발의 정을 다시 보는 울트라는 굉장히 무섭네요. 막아주고 울트라를 때려주고는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앞마당만 파괴시키고 빠져주고 있는 박영우입니다. 네, 자원을 먹을 수가 없는 테란이네요. 네, 그냥 다 말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다 깨고 타락기가 없다면 모든 건물 띄워서 빈 공간에 띄워놓을 수는 있는데. 네. 아, 지금은 부하장 하나 남아있고요. 아, 의료선 한 기. 자, HP 거의 빠졌죠, 우려선. 양방으로 찢었습니다. 네, 울트라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갈 데도 없어요. HP 남았어요. 네. 네. 지금은 울트라가 경계 근무 쓰고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만 멀티만 지키고 있으면 고명진 선수가 할 게 없네요. 남아있는 울트라가 7기입니다. 네. 불곰보다 많아요. 울트라가 풀업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네. 네. 풀업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네. 너무 안 죽으니까. 고병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래쪽엔 울트라, 공중에는 타락기. 도망가려면 살모사가 또 잘 데려올 수도 있겠고요. 네, 건설 로봇 연기입니다. 네. 제로 없어요. 본신의 힘을 쏟아붓고 있는 고병제인데 박영우의 울트라 리스크는 강합니다. 네. 아, 의료선 없고요. 가면초! 지금! 다시 가면초를 못받고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SK텔레콤 T1이 2라운드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결승전이 있는 박영호 선수가 프로리그에 나서서 팀까지 구해냅니다. 4세트, 5세트를 박영호가 전부 다 가져가면서 SK T1에게 2라운드 첫 승을 안겨주네요. 아, 정말 든든한 카드예요. 사실 박영호가 이제 개인리그 결승전도 있었는데 네. 패배하게 되면 또 안 좋은 기운이 올 수도 있었잖아요. 네,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만도 한데 아니 앉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아주 든든하게 1승을 거둬줬습니다. SK텔레콤 T1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은 박명우. 사실 어려운 타이밍이 많았습니다. 네, 일방적인 경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고병재 선수에게도 네, 계속 타이밍이 있었고 전술 과정이 정말 양 선수 모두 치열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울트라를 한 개 한 개씩 모아주는 과정에서 박영호 선수의 집중력이 좀 더 돋보였고요. 그리고 울트라를 몰고 위로 쑥 올라가는 네, 그런 박영호 선수의 타이밍도 네, 아주 좋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뚫을 만한 각을 확실히 잴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영호는. 네, 계산 뭐 설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올라갔을 때도 네, 결국 울트라 숫자가 유지가 되면서 그 고병 선수가 그 다음에 러시가 좀 힘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잘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무섭네요. 네, 군심 무조건 네, 그 공허여선 들어와서는 울트라 테란과 상대할 때는 울트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항상 보여줬었는데 군심 맵에서 울트라가 딱 뜨니까 좀 이채로운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유닛으로 울트라를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유닛으로 변이하기에는 약간 자원도 부족했었던 고병제였고요. 그렇습니다. 박영우 선수가 하루 2승을 했습니다. 세종과학기지와 만발의 정원, 새롭게 투입된 군단의 심장뱀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간 박영우입니다. 네, 그리고 고병재는 아쉽게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웃다가 울게 되는 네. 네, 이런 장면이 사진으로 잘 보여지고 있네요. MVP 치킨마루는 그래도 1라운드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팬분들에게 네. 전달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끈기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모든 선수들이 승패와 상관없이 아주 활발한 경기 운영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 팬분들의 박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네, 치열한 경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 첫 경기 경기를 SK텔레콤 T1이 승리로 장식하게 됐는데요. 수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